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다용도 줄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줄자의 기능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타렉슬에서 나오는 멀티 거리 측정기예요. 직선이 아닌 다른 곳을 잴 수 있는 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언제나 기분 좋은 언박싱이네요. 짠! 생각보다 크기가 조금 큽니다. 제품의 구성품이고요. 필요 없는 스펀지. 케이스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벨트 클립 때문에 급하게 급조한 느낌입니다. 원제품에는 벨트 거리가 있질 않아요. 이러면 현장에서 쓰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특성상 현장에서 쓸 일은 정말 많이 없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친절하게 한글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 회사니까요. 근데 제품이 조금 복잡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호로 표기를 해서 아래쪽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만큼 설명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통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충전 제품은 오래 쓸 수 있지만 충전을 못할 경우 잘 못 쓰죠. 건전지는 그때그때 갈아 끼우면 되지만요. 근데 건전지는 이 뚜껑이 보통 똑바로 된 뚜껑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잘 잃어버려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 같습니다. 충전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마이크로 5핀, C타입은 못 쓴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하는 충전 타입입니다. 이 고무 케이스는 크게 쓰이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벨트 클립은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끼웠을 때 모습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덜렁거리진 않네요. 이게 고무라서 조금 많이 흔들거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흔들거리진 않아요. 아, 근데 이쪽 아래쪽에 이 휠을 잴 때 앞에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그 레이저는 이 휠이 거리를 재고 레이저는 그냥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를 표기해주는 레이저인데 빛이 많이 가릴 것 같아요. 움직이다 보면 실질적인 거리 측정은 이 휠이 하지만 시작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 레이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려서 한 번씩 못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고무 케이스가 그렇게 충격 완화를 많이 해줄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저는 벗겨서 한번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아, 아쉽다. 슬픈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이게 충전식의 최대 단점이죠.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충전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켜질 수만 있게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켰을 때 배터리 잔량은 없는 상태고요. 작동은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딸깍 눌리는 버튼이에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눌러서 켰을 때 다음을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레이저 기능이 발동을 합니다. 기본적인 사양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휠 모드와 줄자 모드가 있는데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철 줄자가 아니고 실 줄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모드를 누르면 바꾸실 수가 있어요. 줄자 모드, 휠 모드, 레이저 모드. 그 다음에는 이 메모리와 클리어 버전인데 레이저에 관련돼서 담당을 하는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모드로 했을 때 위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내가 이 기계를 작동을 할지 안 할지를 관여하는 버튼이에요. 레이저로 치면은 작동 버튼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치수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는 이 메모리 클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면 화살표 여기서부터 잴 건지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서 잴 건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서 재게 되면 아까보다 거리가 많이 줄죠. 이만큼의 거리를 뺐단 얘기입니다. 배터리 없어서 꺼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한 번 더 충전할까요? 그 다음에는 클리어. 이 기계는 레이저를 9번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번, 4번, 5번. 위에 보시면 M1부터 M9까지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 M6이겠죠? 이렇게 해서 9가지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 메모리 클리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의 메모리가 있죠? 이때 살짝 누르게 되면 위에 M1이라고 뜹니다. 그때 버튼을 깔짝깔짝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기록지가 뜨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저 사용의 전부고요. 휠과 줄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개는 정확도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못 쓴다고 말씀을 드린 게 현장이나 가구 쪽에서는 1, 2mm 그거의 차이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잴 수는 없어요.
일단은 모드를 줄자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의 치수를 잰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를 제껴서 풉니다. 풀어서 감싸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이 시작점과 이 시작점을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휠 줄자의 값은 이 끝과 나온 것 길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를 재기보다는 지름이나 이런 사각의 어느 정도의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런 기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버튼은 고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자를 뺐을 때, 넣을 때 다시 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빼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넣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없어지는 기능이에요. 이 윗버튼은 고정과 작동을 의미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이 휠 모드를 작동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고정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이저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놓고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레이저, 이 부분이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 중지 손가락의 거리를 잰다고 치면 이렇게 5cm 정도가 나오는 거죠. 오, 기네. 그 다음에 놓으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항상 눌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얼추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기능은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레이저 모드와 줄자 모드, 휠 모드 세 가지로 작동을 하는 제품인데 정확성은 많이 떨어지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곳에는 잘 쓰지 못하고 이 줄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치수를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일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정확성은 많이 떨어지는 기능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스타렉슨에서 철 줄자와 레이저가 같이 나온 제품이 있었죠.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꼭 한 번쯤은 쓸만한 되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금액대가 꽤 비쌉니다. 5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스타렉슨에서 나온 SR-2019A 다용도 다기능 거리 측정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